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으면서 TV 같은 가전제품 재고가 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.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걸로 보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. 손님 대신 점원들만 눈에 띕니다. 간혹 제품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진 못합니다. 최소 100만 원 중반 정도는 줘야 8K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4, 500, 5, 600 되니까 저희는 많이 부담이 되죠. 손님이 크게 줄면서 제조사 재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세계 1위 TV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재고 자산은 47조 6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% 이상 늘었고, 생활가전 세계 1위인 LG전자 역시 같은 기간 재고 자산이 10조 2천억 원 정도로 3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하반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. 한 TV 시장 조사업체는 올해 전 세계 TV 출하 예상치를 3개월 만에 284만 대 낮춰 잡았고, 스마트폰도 올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2.5%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치솟는 물가에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 생활비는 바로 줄이기 어려우니 내구재 소비부터 줄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할부나 뭐 이런 소비자 금융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내구재 구입을 좀 미루거나. 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, 공급망 차질 등 나라 밖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